리샤는 가족과 함께 대도시에서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부모님은 이사한 김에 장난감을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난감이 다 필요하진 않잖니?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 시간도 없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이웃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이 동네 아이들은 가난해서 이렇게 좋은 장난감이 없을 거야. 리샨이 좀 나눠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리샨은 부모님의 의견에 기꺼이 따르기로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아마 살면서 처음 갖게 된 좋은 장난감들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자 리샨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리샨은 점점 바빠졌어요.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영어와 힌두어를, 아빠는 수학과 과학을 맡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가 마치면 텃밭을 가꾸는 일도 가족과 함께 했어요. 또 매일 저녁마다 성경 구절을 3개씩 암송했더니 몇 달이 지나자 시편 23편과 히브리서 11장을 포함해 많은 성경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남겨뒀던 장난감들도 쓸모가 없어지자 그마저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졌어요.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곧 리샨의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장난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리샨의 친절한 성품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리샨의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놀았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 놀이가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물론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몰랐어요. 기도하는 법도 당연히 몰랐지요. 하지만 리샨과 교회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리샨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도 곧 리샨의 기도를 따라했어요. 또 부모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부모님들도 리샨의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리샨은 예수님의 작은 선교사로서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